묶어서 그 수가 되고 미오사는 그 밑에 있는 맨 밑에 있는 그 양 미오사는 묶어서 뭡니까? 화에 속하는 그게 을목은 뭡니까? 을목은 양목은 우리의 인수 수에서 장생하고 화에서 사했죠. 양목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묘서 장생 여기서 사하는데 을목은 뭐냐? 우리의 화에서 장생하고 수에서 사. 이것만 일단 먼저 담아도 되겠죠. 이 화운의 결국 을목은 그 자체가 뭡니까? 음에 속한다는 거죠. 속이 음에 속한다는 거니까 간목은 종기부정세, 그 다음에 을목은 종세무정이라. 요 화라고 하는 것은 뭐죠? 육신상으로 자식이죠. 자식. 그래서 인간은 여자는요 이렇습니다. 누구 시보다 누구 엄마가 더 점점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구 엄마는 또 자식이 을목은요 여자는 결국 자식이라고 하는 어떤 보상, 자식이라고 하는 보상 속에서 한없이 이 큰 소리 치는 모습. 근데 요 수는 뭐냐? 물, 뭐, 도덕, 학문, 뭐, 이런 거 되겠지만, 남편의 간섭이죠. 남편의 간섭. 남편은 간섭에서는 자기가 도리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음에 속하는 것은 이 자식을 보면 한없이 기뻐하고,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건 못 버려. 여기서 한없는 기쁨을 취하고, 자기 시련을, 그래서 사주팔 때 제가 철학관을 이렇게 연락하는 사람이 다 다루면, 철학관을 들고도 용하다는 소리를 듣게 한 자신이다. 이게 뭐냐. 여자가 왔을 때는 무조건 자식 자제가 좋다. 여자 대부분 관을 통해서 남편 복이라고 하는 그 빈을 쪼그려서 결정을 만족을 찾다가 자기 삶을 보상받고자 하는 그랬다가 거기에서 급조각 만족이 없을 때는 자식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죽어난 사람이 있어요. 운동할매요 하면서 결국 자식 잘 되게 됩니다. 자식이 잘 되는 걸 자기가 잘 되는 걸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을목은 폭발한다 이 말이다. 자식을 조합한 것은 자식을 이건 귀신의 탓이에요. 이거는 완전 자기를 어떻게 풀이돼. 자기 본체를 요구하는 거 그게 심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장생의 기쁨을 결국 반대편에서 서로 찾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무슨 말은 결국 내놓는 자리가 결국 죽는 자리, 여자는 내놓는 자리가 결국 자기를 살고 존재하기하고 공부밖에 안 되는 자리가 되죠. 그리고 이때에 자식을 얻는 활동에서 가장 왕성한 대사가 되죠. 그래서 그 계절이 왔을 때 많이 왕성한 활동을 대사를 통해 있는 거예요. 수가 올 때는 여러분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그걸 한번 봐보십시오. 축자에서 쇠병사 하는 것은 결국은 꼼짝 못하고 활동을 제한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주 내부적으로만 조금씩 활동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활동처를 잃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쇠병사라는 축자라는 것은 그 다음에 그 술류신이라는 것은 있죠. 술류신이라는 것은 이 경우는 그 마찬가지겠죠. 술이 됐을 때는 노예 대장이 같다는 것은 낙엽이 다 져버리는 모양으로 똑같기도 하고 또 술목이 결국 만났다 하더라도 술을 만났을 때는 창고에 들어가는 모양이죠. 그 다음에 절패하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간목과 을목이 동시 목 자체는 가을에 방성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을목은 그 절패양을 만났을 때 그래서 신유 술을 만났을 때는 남편을 본 것 같습니다. 불편하긴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을목이 신유 술을 만나더라도 그 배가 크지는 않다. 그러면 최고의 기분 누리는 자리가 되고 과기 때문에 이 여름의 기운을 떠나서 있는 반대편에 겨울을 만났을 때 가장 고달프고 고통스럽다. 또 활동이 위축된다.
그래서 을목일 중에 자주가 이 초기가 왕성하든지 또는 초자해 이런 것이랑 많이 모였을 때는 감병인데 어떤 가불이 이 가불이 발을 많이 만나가지고 기삼 이건 그 명리에서는 기삼이라는데 그쪽에서는 이게 다 그래도 의학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삼이라는 말이 성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파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5, 6월 연천에 4, 5미가 가득 차있다. 가불이 요럴 때의 모양을 그 기삼이라고 하는데요. 요래서 생긴 것이 간 사주에서는 염 다음에 경화 그래서 경화가 우리 동양으로 말씀하다 보니까 을목이 결국은 축, 해, 자, 능력식을 했던 별을 만나서 차가운 글자를 만나서 을 자체가 활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런 형태의 예, 이렇게 간, 뭐, 암이든 경화든 그런 형태의 치료법이 좀 달라요. 저는 그, 이 부분이 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생각에 이게, 그, 실제로 인체 장법을 그대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파도 자체가 차가워서 활동을 높여버린 이런 형태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만, 얼마든지 되는데, 요건 제 대신 설명이다. 요걸, 염을 거쳐와서 이렇게 타버렸다는 개념이니까, 너무 힘든데. 요거는 거의, 명리에서도 실제로 여러분은 뭐 오라든지 따뜻한 기운을 알집니다. 사오미를 만났을 때, 아주 좋은 그런 음악. 그런 형태는 이 바운을 한번 거쳐놓고 난 뒤에는 초가마도 잡아집니다. 그대로 넣어도 결국 잡아집니다. 명리에서 요런 형태가 있습니다. 요게 의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조금 보조 설명을 좀. 그런 두 가지 예 시계인계를 만든다 그게요 예예 사진이 되고 여기에서는 어떤 사진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위험에도 살아난다는 느낌이 들고 예 요건 100% 살아납니다 요건 가불이라는 안전하게가 있으면 요건 100% 살아납니다 그 가불이라는 인 자체를 보장육도에 기속시키는데 예. 갑은 담으로 기속시키고 그런 예. 갈로 기속시키기 때문에 예. 결국은 쓸개가 화를 만났을 때 당하는 거하고 예. 간이 화를 만났을 때 당하는 거하고 틀을 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간이 화를 만났을 때 요걸 빼버린다면 요래도 마찬가지거든요 요래도 이렇게 이제 사오미라고 하는 뜨거운 기운을 만났을 때 내가 간이 똑같은 생기기선을 갖고 간다 예, 이렇게 넣을 때 이렇게 했을 때 너무 화기가 많을 때는 결국 기산, 이게 요, 을목 기가, 을목은 사오미를 만나면 굉장히 반갑죠. 근데 수분이 부족하면은, 수분이 부족하면 결국은 다 흩어져버려요. 요런 경우는 조금 심하면은 이제 요게 기산이 되면서 오는 건 광증, 미치는 것 같습니다. 광증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이제 장부에서는 보통 간, 염, 영화, 요런 식으로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요런 거는 거의, 뭐 그런 운을 만나버리면 거의 대생하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볼 때. 요런 형태는 따뜻한 기운이 오기만 하면 100% 잘합니다. 거의 뭐 고개다 이런 데서 이 해자축 운만 풀려버리면 봄바람 기운만 들어와버리면 예본에 이런 기운이 좋아집니다. 병원 진단명은요, 제가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요런 형태와 요런 형태가 병원 진단명을 들어보고 똑같이 경화라는 그 진단을 받거든요. 근데 요거는 다시 살아나고, 오늘 살아나고. 이건 조해져서 그런 경화가 된 것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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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건 조화하다기보단 산기가 굳어 있는 상태. 예, 예, 예. 쉽게 말하면 조한 상태에서. 뭉쳐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물이 들어갔을 때는 폭발이 되고 있는 것이고, 예, 예. 굳어 있는 상태에서 화기가 들어간다는 건 높여주는 예, 예.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예. 쉽게 결론을 내리긴 참 분모합니다. 그 얘기, 제가 요것만 얘기해서. 저는 결론적으로 요건 많이 봤거든요. 요 케이스도 한 6, 7 케이스 했었고, 요 케이스도 6, 7 케이스 했었는데, 요거는 6, 7 케이스 그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했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간으로 보면 네. 간은 두 가지 기능이 굉장히 크게요. 하나는 소설 기능이라기 하나는 잔여 기능이 있는데 피를 네. 저장해주는 기능으로 보면 수생이 네. 반가울 것이야. 소설 네. 기능적으로 보면 화가 반가울 것이야. 네. 그래서 그게 털로 형성이 되죠. 문장으로 간 자체로 네. 그거를 1년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아, 간 자체가 하는 일 자체가 아니라고 나한테 반응이 공세한다는 그렇죠. 아,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뭐 한 사람은 그리고 네, 최근에 그 작년이 이제 병자년이었죠. 작년 병자년에 제가 샘플을 어딘가 제가 붙여놨을 텐데 C형 간염인가 뭐 했다가 아, 얘는 결국은 아, 아, 시행 간염이라는 게. 아니요, 시행 간염이 간암으로 많이 발전. 아, 예. 그래서 시행 간염이라고 했다가 뒤에 이제 됐는데, 작년에 그, 그냥 요런 형태였습니다. 형태인데, 명주 자체를 제가 정확하게 적지 못하겠는데, 요런 형태인데, 병장에 들어와서 전초년을 벗어야 나야만이 회생을 장담하겠는데, 그게 지금, 운으로 봐서는 전초년까지 개선될 힘이나 확률은 거의 없다. 결국 작년에, 8월달에, 5월에도 제가 뭐 하나 보이는데요. 이런 경우는 거의 다, 봄기운이 들어오기만 하면, 기운이 많이 해소가 나고, 요거는 뭐, 거의, 요거는 한번, 요거는 이제, 연구를 한번 참작하십시오. 요거는 제가, 예, 기억은 요거를 보니까, 요거는 연구. 그러나 병은 어차피, 요거나, 어차피 경화라고 하는 그 진단명이라든지, 그 자기 같은 경우, 요런 케이스는 뭐, 시연 간염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간 아니다 이럴 식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배성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을목의 이렇게 성질이 병원에 골 때린다는 거죠. 이 음간들은 맞는 게 절개 이렇게 요런 데 들어가도 이렇게 을목은 요런 을목이 신을 만나는 데 어떤 자연현상을 보았습니까? 을목이 신을 만나는 것은 을경하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방이 있으면 그거 다 숨어서 엄기가 있는 거죠. 엄기가 있다가, 내가 안 했어요. 우리 서방이 알아서 할 겁니다. 이랬다가, 반대편에 이제, 나가노라라 하는 요 별이, 요 별을 말고 요 별이 딱 왔을 때는, 아, 이거 고달파 죽겠네. 그래서, 요게 이제 요 부분이 뭡니까? 절대, 요런 지역인데, 요 지역은 오히려 더 뿌듯하게 살고, 보호받으면서 살고, 요런 경우가 도리에 고통을 당하고, 요런 경우는 우리 기운이, 그런 대사가 이상하게 활동되는 것 같아요. 요거를 한번 잘 참조해놓으세요. 그래서, 요게 똑같이 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예도 적용된다고 해요. 요예도, 아까 제가 모예를 갖다가, 요예도 그대로 적용된다. 해놓으면. 여자 팔자 예를 전에도 그 예를 제가 잠깐 썼는지 말씀이 모르겠는데요. 요런 모양, 여자 팔자가. 여자 팔자, 요런 경우에도, 전에 한번 설명했었죠. 요런 경우에도, 요가 정관이긴 하지만, 묘정관이기 때문에, 예, 자, 축궁에 들어갔을 때에, 대국 만약에 거꾸로 간다면은, 수백기를 내렸을 때, 무인, 정축, 중자, 이 대각축운이 시집을 가야 할 전년기인데 절대 시집. 그리고 갑탁하면 몸이 비싼 방을 한 번. 그래서 얼마 못 살고. 얼마나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하더라도 정답은 알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의 수생목 하니까 좋다 이렇게 하면 좋은 남편을 만난다. 그래서 요거 음간이 노는 걸 항상 잘 봐야 돼. 그럼 병화의 12호선은 병화는 뭐 제가 이노스를 하면서 워낙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그 부관 내용은 뭐 설명 안 해도 되고요. 병이 인해 그 장생했다는 것은 장생 목욕 관대 근록이 그때 자체의 어떤 설명 개념을 대충 잡았겠죠. 잡았고 그 다음에 사오미의 근록 제왕한다는 것 한낮의 가정 그 기운이 왔습니다. 미갈이었을 때의 개념을 최의 개념을 또 병화에서 또 잡아보면 그렇죠. 미가 됐을 때 겉으로 가장 미신은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 겉으로 가장 실제로는 완성한데 안으로 그 기운이 시작해져서 그래서
그 쇠폐의 기운 인터넷에 있긴 하지만 쇠 자체를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쇠 자체. 그 다음에 그 병사 묘하는 것이 폐가 이제 슬슬 정으로 서고 출시가 되면은 정으로. 그 다음에 절폐양 폐자 쪽에서는 결국 그 모양이 완전 반대편에서 새로이 태어나고 인터넷에 가서 끼치고. 참 양간을 좀 이해하기가 쉽고, 양간을 정식하게 흘러가는데, 요 인간이 또 본 때입니다. 위에 장생한다는 것은 병화가 태양이라면 정화를 보겠습니다. 작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땅바닥에 있는 열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유에 장생한다는 말은 병정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보통 보면 이 병이 있을 때 정화 급체가 왔을 때 공통보험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 그 정이 있을 때 병이 있을 올 때도 정화가 있을 때 병화가 있는 얘를 와서 괴롭히는 얘를 겁재가 되지 마시고 유심으로 인해 매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빛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정화는. 그러나 그 병화 때문에 해를 당하는 게 아니죠. 어차피 여름에 구름도 안 탄다. 그리고 빛을 받을 때는 빛을 갖다가 그럴 때는 도리어 해가 병화가 사라지면 병화가 사라지면 결국 가을과 별이 일어나는 것이죠. 실질적인 우리 불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드러납니다. 또 새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벽이 되면 임묘진이라고 하는 새벽을 만나면 결국은 별빛이 결국 사라집니다. 그 내가 본 내용이 그대로 그 12운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정화가 왕초보 사주학이라 제가 누가 들고 와가지고 아 이런 말이 있는데 이래서 12운서에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이것도 누가 어떻게 설명하기 위해서 결국 그 내가 하는 말이 아궁에 불 떼는 것 같다. 해가 지고 나면 나중에 불을 떼기 때문에 정화는 유시에 장생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 사실은 뭐 작은 설득력이 있는 것은 실제로 뭐 새벽에 신세입니다. 불대야. 그러니까요. 새벽에도 불로 떼야 되는데 병이 이제 광이라면 오늘 열에 가까워요. 정화는 열에 가깝고 이게 실체의 이게 빛이라면 이게 실체의 불과 같거든요. 불과 같다. 실제의 물은 어찌보면 뭐 밤에 밤을 기다려서 빛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신유술을 해서 이때의 해가 저 나갈 때의 모습도 이 정화는요 지나치게 모양을 손상당하지 않고 이때의 또 유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면 유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실체의 열은 풍을 견디지 못합니다. 바람이. 목이 바람이라면 이 목을 제어해주는 요소가 있어야만이 정화는 피어난다는 거죠. 목을 제어해주는 요소. 이게 뭡니까? 돌멩이요. 그래서 돌멩이 놓고 결국 장작 쌓아가지고 태워야 목을 닫고 계속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화는, 각을 잃은 것으로서 사실은 금방 되지 않는다. 이거를 뭘로 생각해요? 세금자로 따게야 됩니다. 이게, 이놈이 인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가불이. 가불이 인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가불이 큰 나무로서 이 정화를 피워내는 것이 아니고, 세금자라고 하는 제어의 요소, 간목을 쪼개서 쓸 때만이 이걸 갖다가, 정화를 갖다가 피워내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그, 중통보감인가, 쓰면 제가 길이게 하는데, 벽갑인생이라는 쪼개벽자라고, 복귀부자가 위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쪼개벽. 안 돼요? 복귀부자 안 돼요?
조결 이때 조결 격차입니다. 조개 노멀을 조개다. 벽값 인정. 이거 그림자. 둘다 인정.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벽사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쪼개를 되었던 감목을 쪼개어서 정화를 갖다가 들어간다. 이런 말이 뭐냐면, 바로 이 세금자가, 세금자라고 하는 제어 요소가 있어야 이 정화를 살아난다는 것이죠. 도리어, 가불이라고 하는 강한 바람, 또는 아침의 기운, 그런 것에는 이 정화가 제대로 피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은 병화에 의한다는 것이죠. 근데, 실체화가, 그래서 이 정화는요, 사실은 그, 여기 보면은, 미오사의 실질적으로 기운으로 강하게 나오는 미오사 자체예요. 그러나 이 정화는 병화를 만났을 때 상당히 고단품으로 많이 당합니다. 내방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의 운은 아니지만, 운은 운은 아니지만, 기운 자체는 화가 왕성해지는 것이니까 화오미 이런 계절을 만났을 때 시간을 만났을 때 강해지는 사실이지만 이 정화는 이 화운의 도리에 대단히 모달품을 먹어요. 금과 수를 만나더라도 자기 모습을 지키는 방법을 가지고 도리에 그 이 가버리라는 것을 우리가 큰 바람을 생각할 때, 오늘 이 바람을 위한 해는 이 정화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정화는 반드시 금으로서 쉽게 얘기해서 오해 두어야 되고, 그때라야 모양을 장상을 해내는 모양. 즉, 나무를 쪼개어서 하는, 쪼갠다는 것은 금으로 제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가 장생하는 자리는 장자를 쉽게 얘기해서 쪼개 패야 되는 겁니다. 쪼개 패갖고 불로 붙여야 쉽게 불로 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화라는 놈도 금에 속하는 놈이라서 그리고 지가 살 수 있으면 살만한 곳에 가서는 어떤 일들을 다 이루는 데도 많다. 난 그놈은 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주를 볼 때 그러면 신약 신난을 가질 때 하면 그때가 문제가 돼요. 신약 신난을 가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일주가 묘 이런 걸 만났을 때, 네, 요가 뭡니까? 경지가 되죠. 사지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오행에 있어서는 뿌리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음간은요, 조금만 뿌리가 있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걸 갖고 보면 의심을 합니다. 음간은 뿌리가 조금만 있어도 이거는 보면 저때의 병사는 이렇게 오행으로서의 강하다 약하다로서의 병사가 아니고 대사 활동이 있다. 왕성한 대사가 있다. 그래서 세력을 크게 펼쳐내지 못한다는 것이 인식 자료입니다. 이런 모양이 인간 뭐 이런 일 때 여기에 아 되는 게 아니고 그때에 요런 모양이니까 이를 만든 요럴 때에 도리어 생해주는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화가 볼 때에 대사는 요런 거와 매우 똑같다 했죠. 요런 경우에 글 공부를 다 하기를 여러 개 지적하긴 하지만 예. 하기를 여러 개 꽂아놓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하기를 여러 개 지적하긴 하지만 요 자체가 자기의 즐거움이나 좀 추구하는 것을 보겠어 이기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 기록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가는 뭡니까? 지세기를 얻는 게 제일 즐겁거든요. 지세기 자리는 뭐냐? 물론 무기도 됩니다. 무기도 되는데 무기의 역할은 빛을 잃게 하는 역할을 강하고 병과 신이 그렇죠. 여기서 가장 큰 즐거움이 하게 됩니다. 중간에 물론 토라고 하는 네 개가 결국 있게 됩니다만, 그래서 금에서 도리어 장생함을 얻는다. 왕성한 대사 활동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또 인간은 폐자축이라고 하는 이런 배를 만나더라도 정임합 또는 이 자수를 쉽게 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인수 하나만 있어도 결국 이 자수에 대한 큰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연관들이요, 한번 골 때리는 느낌들이요. 잘해주면 엄마가 자꾸 간섭하면 처음에 받아, 필요한 만큼 받아가고 결국은 반을 좋아하고 쟤를 좋아해서 쟤든 식신이든 이런 쪽으로 자꾸 꽂혀가고. 그러면 요자는 저런 경우는 그냥 신약하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신약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신약은 아니고, 우리가 오형으로 봤을 때 신약, 신약을 할 때는 단순하게 목생활이 되고 있지만, 거기서 왕성한 대사, 아까 을목이 오화를 만났을 때, 절대 강한 오화를 만났을 때 절대 신강이 되는 건 아니죠. 을목이 오화를 만났을 때는 기산이라는 말을 하죠. 만약 이런 형태일 때, 어느 정도 절대 을목이 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왕성한 대사가 있다, 이 말이죠. 요 씨앗과 종자로서 오를 만났을 때 확실하게 생산화를 해주는 카네즈를 가졌다. 또 정일주가 엄마 지갑판 사이트에 웅크리 가지고 있다가 엄마가 밥도 해주고 물도 해준다는 거죠. 웅크리 가지고 있다가 그 때를 만났을 때 그 모양을 극대로 해서 왕성이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들을 보기가, 인간들은 신약, 신강도 별로 영향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가 배신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겠네요. 정화가 만약에 서로 통해서 병신을 치료하게 되면 쟤를 만나가 마누라를 만났을 때 자기 엄마를 배신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엄마 남자일 경우에 엄마가 간섭하는 게 사사건 간섭하는 거다. 마누라하고 있다가 결혼하고 난 뒤에는 마음이 상하니까 마누라 핀도고 인간이 변했다. 그렇죠. 남자일 경우에 응가를 만났을 때. 네, 남자일 경우에 그 응가를 타고 났을 때가 원래 이제 남자면서 응가를 타고 났습니다. 여성스러운 많이 갖추게 되는데 그때의 엄마의 간섭 속에 간섭이 결국은 자기 혜택을 주긴 했지만 그게 자신 대사활동, 세종활동에 결국은 병사지와 똑같았다는 거죠. 대단히 대단하고 이런 경우에 기억이 흐르면 사사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목이 왕성해서 오는 애도 마찬가지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장생으로. 개념이라 하더라도 이걸 장생으로 얻을 수 있는데, 정이 올라갔을 때는 오히려 대사활동을 끝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응가는 꼭 강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자기를 타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근데 양가는 굳이 말할 거 없애. 이걸 붙이면 그 때문에 신세를 보시기도 하고, 보기가 명백하게 됩니다. 또 응가도, 인간은 되게 이런 어떤 융통성 때문에 우리의 장생하는 왕성한 대사활동이 일어나는 자리에서 우리 대성이 거꾸로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예 4주 안에서 아까 그 이제 1주다 보니 아까 적으셨는데 그 자체가 경일주라고 봅시다. 경일주라고 봤을 때 대운 자체가 4, 5, 2로 봤을 때 예 대운이라 합시다. 이 4, 5, 대운이라 할 때 그때에 을목과 갑목의 기운이 어떤지 어떤지 잘 비교해 보시라는 것이죠. 자, 경금이 갑목을 보면 견제가 되죠. 이건 팔자 내에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갑목이 견제가 되는데 을목이 정제가 되는데 사오미 대원에서는 어느 게 장생합니다. 사오미 대원은 을목이 장생하겠죠. 그리고 이 팔자 글자 자체가 뭐냐 관이죠. 이게 직장 생활이 입장이 된 변수지요. 그 다음에 거꾸로 해자축 대운에 들어갔을 때 그걸 어떨 수가 있습니다. 갑목이 그때는 장생을 이루고 그럼 식신 상관의 병이죠. 요럴 때 이 사람이 그러면 하는 일을 모르겠느냐? 을목은 최근에 축되어 있습니다. 내도는 없고 일단 나무동카가 어떻게 돌리고 해야 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장생하고 왕성한 활동이 있는 게 선택하는 것이죠. 좀 비극적인 게 이제 결국 뭐냐면 팔자 자체는 뭐 을목을 우리가 채택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해자축 이렇게 많을 거. 아까 이하고 똑같죠? 네. 아까 정묘가 있는 거 똑같죠? 이런 경우에 마누라가 지구를 돌아온 마누라가
정제를 쓸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말은 늦어지나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돼. 그래서 그때 얘 이 을목이 대사가 마누라도 뭔가 왕성하게 자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주 해석에 들어갔을